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새 지도부 구성 여부보다 극우 행태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도 개혁과 보수 혁신은 물 건너갔고 마지막일 수도 있는 쇄신의 기회마저 놓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당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여길 만은 없습니다. 당 쇄신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10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태극기 부대 등 극우층이 조직적으로 가입한다는 걱정이 나왔습니다. 한국당은 바닥이든 지지율이 오른다며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당대회 합동 연설에는 극우층이 장악해 욕설과 고성으로 얼룩졌고 선거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부대가 한창 뭐 좀 콧대가 제일 많더라고. 일단 결집이 됐으니까 얼마만큼 거기 이제 표층으로 가느냐 그게 문제죠.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당 분열을 가속할 것이란 지적을 받습니다. 힘을 주겠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두 차례 합동 연설을 하면서 그것이 당의 과연 진정한 그런 화합이나 통합을 위한 길을 가는가 나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권을 잃고 지지율이 추락을 거듭하자 자유한국당은 보수 혁신을 선언했지만 전당대회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개혁은 고사하고 급진 우경화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